처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태일이 형이 아마 나한테 기분이 나빴던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태일이 형한테 솔직히 평소에 형 되신 말 안 하죠. 반말 하고 야 신태일, 야 신태일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캐리비안 베이, 아마 싸운 게 캐리비안 베이 때문이야. 캐리비안 베이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같아. 캐리비안 베이 때 이제 내가 엔터들이 다 같이 이제 놀러 간다고 했었잖아. 근데 나도 이제 간다고 하니까 태일이 형이 아 그러면 렌트카 취소해야지? 라고, 아 오션월드야? 아무튼 아 취소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나도 아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나도 급발진을 하면서 이제 아 계좌 틱톡이랑 인스타 프로필에 있어요. 예, 그랬지, 이제. 내가 이제 좀 정색 빨고 욕하면서 딛고 나왔어. 형대접을 나도 안 했지. 그러고 나서, 생을 깠죠. 태일형도 뭐 기분 나쁠 거야. 그리고 나도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했지. 태일형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장난이다라고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자기 딸에서도 기분이 나쁘니까 나한테 그렇게 했었던 거고. 나도 뭐 사람 형 취급을 사실 한 적이 없는데 이 동생들한테는 형 대접을 받으려고 했었지. 그리고 진짜 태일 형이 그 최근에 5천만 원 정도 이제 이겼었을 때 5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잃었다 했잖아. 잃었다고 했을 때 그때 진짜 고민을 사실 많이 했거든.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는 물어봐도 돼. 50만 원을 내가 보내고 형 힘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을 때 태일 형이 이제 엔터랑은 이제 의절을 하겠다, 뭐 손절을 하겠다, 엮이지 않겠다, 뭐 싫어서가 아니라 각자 갈길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아, 내 생각에서 안 키는 거라고? 아, 또 저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 약해지는데. 그래? 근데 태일이 오면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는 맞아. 하자응님처럼 감사합니다. 이건우 나랑 결혼하자. 요하나 차남 풀어줘처럼 감사합니다. 윤태오빠 사랑해요님처럼 감사합니다. 종남이 노후자금님처럼 감사합니다. 오빠 사랑해요님처럼 감사합니다. 귀여운 윤태님처럼 감사합니다. 우리 귀염둥님 만원, 예, 진짜 감사합니다. 예. 뭐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일이 형이 진지하게 많이 뭐 뭔가 얻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나도 태일이 형 많이 좋아했고, 나도 태일이 형 뭐 사람들이 비즈니스다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뒤에서 생각 많이 하고, 내가 태일이 형을 뒷담화를 깠던 이유는 항상 열등감 때문이었어. 진짜 이 본질을 잊은 거지. 내가 이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던 것은 태일이 형과 어울리고 싶고 철구 형 한번 보고 싶어서인데, 내 롤모델은 태일이 형이었는데 이 본질을 잊고 항상 태일이 형한테 이제 밀리는 내 모습이 되게 한심하고 싫더라고.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뒷담화를 많이 깠어요. 이 형은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형은 나를 왜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충분히 나를 사람 대접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많이 뭐 미안해요. 진짜 나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고민 많이 했다니까. 태일이 형한테 힘내라고 50만 원을 보내주는 게 맞는 거나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진짜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태일이 형한테.
근데 내가 동생으로서 이렇게 보내면은 싸가지가 없고, 나중에 사적으로 만나면 진짜 내가 몰래 돈 넣어줘야겠다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 신태일이 함. 윤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열등감 느낀다고 그래서 라방 한동안 안 한대. 저 진짜 열등감 뭐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 항상 어딜 가든 솔직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신태일은요? 신태일은 어디 있어요? 태일이는요? 신태일은 뭐예요? 신태일 어디 있어요? 신태일은 어때요? 그니까 내가 항상 내 꼬리말에 항상 태일 형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후원 계좌 틱톡 프로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되게 사로말이 잡혔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모순인 거야. 나 진짜 이게 최근에 느꼈어. 내가 틱톡 하기 전에 팬더TV를 하면서 이제 내 친구 뚱구랑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 이게 내가 틱톡을, 내가 유명세를 얻게 된 것도 내 순수한 힘이 아닌 태일 형의 파워가 영향력이 큰데, 이게 나도 사람인지라 머리가 커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윤태형 남편 승빈이님처럼 감사합니다. 유정아 고마워해주 제발님처럼 감사합니다. 1700원 감사합니다. 처럼 감사합니다. 하자장님 처럼 감사합니다. 이유심님 처럼 감사하고, 존시나발님 처럼 감사하고, 증령아 사랑이님 처럼 감사합니다. 이건호 사랑이님 처럼 감사합니다. 그냥 뭐 솔직히 테이러한테 열등감 많이 사로잡혔지. 7년 동안. 나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할까,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신태일이라고 하는 산을 사실 넘고 싶었어. 아니다, 재작년까지 이 25살 때까지 신태일이라는 산을 넘고 싶었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넘겠지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느꼈어, 못 넘어 이 산은. 그리고 내가 항상 태일이 형이,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도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보다 태일 형이 나한테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유독 정말 반응이 심했어. 왜 그런가 내가 느꼈더니 열등감이야. 열등감 때문이었고, 이제 모르겠다. 앞으로 이제 뭐 그냥 그냥 열등감이 너무 심했어. 열등감이 너무 심했고, 야 솔직히 말해서 나 태일이 형 뭐 많이 좋아했어. 많이 좋아했고, 진짜 이 인터넷 방송하면서 태일이 형이 없었으면은 뭐 내가 있지도 않았지. 진짜 태일이 형이 없었으면 내가 있지도 않았고, 아 이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근데 사람들이 막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 기회주의자 진짜 아닌데, 뭐 다 기회주의자라고 하니까. 솔직히 최근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뭐 테일이 막 하니까. 근데 네, 태일이 형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고, 나는 나대로 그냥 뭐 할 거니까. 뭐 너네들이 태일이 형 좋아하면은 뭐 이렇게 해라 얘들아, 진지하게.
아, 근데 나 진짜 내가 바보 같아, 얘들아. 아, 진짜 힘들네. 아.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 알아요. 뭐 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일이 형이랑 제일 잘 맞고, 뭐 열등감 때문에 제가 항상 뭐 되게 대일이 형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되게 스트레스 받았고, 이제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포기했고, 대일형은 너네들이 알다시피 부동의 1등이야. 1등이야. 솔직히 말해줄까, 얘들아? 나도 나만의 자부심이 사실 있던 사람이었어. 나도 이제 나만의 자부심이 이제 있던 사람이었고, 나도 나만의 이제 내 커리어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열등감이 많이 심했던 것 같다. 열등감이 많이 심했고, 그 팬더TV에서 너네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태일형이랑 그때 또 사이도 안 좋았었을 텐데, 내가 태일형보다 이제 태일형이 그때 이제 눕방 자는 방송했을 때, 내가 이제 나는 본방송하고 그때 이제 시청자 한번 이겼다고 막 왜곡하고 다니고, 가슴속 깊숙이 이제 내가 좀 열등감이 되게 심했지, 심했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나는 진짜 태일이 형 어디 가서 은인이라고 생각해 하는데, 진짜 나도 모르는 이 열등감이 막 표출이 되는 거야, 진짜. 뭐, 장난을 치더라도, 아, 얘가 나를, 이 형이 진짜 나를 깔보나 이러고 막 분노하고 막, 뭐 말하면은 신태일, 신태일, 신태일 하니까 이뇌 속에 이 세포가 막 반응을 하는 거야, 막 진짜.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못되게 굴었고, 요번에 그뭐 느금마 엔터 뭐 해체한다 했을 때 제가 봤잖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제 친구 뚱구한테도 그렇고 상윤이한테도 그렇고, 대일형 힘드니까 뭐 이렇게 몰래 내가 연락을 하든 뭐 몰래 익명으로 후원을 하든 그게 낫지 않겠냐 했더니, 애들이 말하기를 나중에 혹시라도 만나서 후원을 하라, 그냥 몰래 챙겨주라고 하더라고. 근데 너네들도 내가 얘기하다시피 대일형은 진짜 1등이야. 1등이고 부정할 수 없고. 내가 솔직히 이렇게 진지하게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항상 열등감 때문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태일이 형한테 형대접 안 하고 막 야야거리고 욕하고. 근데 나는 어떤 BJ 유튜버 스트리머를 만나더라도 이제 태일형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었고, 태일형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고, 태일형 때문에 내가 진짜 인터넷 방송 시작한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들도 태일형 틱톡 뭐 생방송하거나 뭐 하면은 뭐 윤태윤태 하지 마. 열심히 뭐 어차피 나 없어도 잘 하니까. 진심으로 뭐 괜히 막 후카시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니네들 앞에서 뭐 가오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은 이게 당연한 거야, 사실 진짜. 신태일, 신태일이라고 나한테 너네들이 채팅을 치는 거 당연한 거야. 대일이 형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도 맞고 내가 인지도를 넓힌 게 맞으니까.
근데 진짜 너네들도 이제 그만하고 좀 후회해. 사실은 그때 그 장난을 내가 웃으면서 왜 그래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내가 태일이 형 힘들었을 때 그냥 몰래 그 50만 원 입금한다는 거를 그냥 그때 그냥 몰래 진짜 했으면 어땠을까. 나 진짜 좀 진지하게 진짜 태일이 형 얘기를 진짜 많이 해. 진짜로 많이 하고 진짜 태일이랑 진지하게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씨발. 야, 내가 그동안 참 7년 동안 내 열등감 때문에 태일이 형을 형태자 말하고 그렇게 한거 같아. 인정을 좀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로. 아, 너네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진짜 대인형 많이 생각해, 진짜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만하고, 더 이상 뭐 뒷담화도 안 까고 있지만, 열심히 할 거니까, 방송.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아, 진짜 반수지 안 올라있는데. 그 와중에 계좌로 윤정아 쓰지 말, 윤정아 하지 말고. 1,000원씩 감사합니다. 후원 줄 거면 좀 10,000원씩 줘라. 아, 형 울지 마요님 10,000원 감사합니다. 태일이 형이 뭘 우냐?